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몽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몽청은 이렇게 슬라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껍질채로 잘라서 해주시면 쉬워요. 껍질을 일일이 벗기신 다음에 속껍질을 또 이렇게 하나씩 까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이제 어머니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몽 손질할 때는 먼저 이렇게 하나 완전체로 자르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목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그냥 발을 충동 자른 후에 이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잡으니까 칼이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사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은 칼을 쥔 오른손은 손 잡을 때 이렇게 검지손가락이 일자로 나와야 컨트롤이 쉬워요. 이 검지손가락이 있는 방향으로 칼이 가니까. 그리고 칼은 왔다갔다 위아래 해주시고 그 다음 왼손으로 자몽을 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원샷 원킬. 앞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그냥 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이제 자몽이 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본점으로 왔어요. 본점에 이제 아예 창고가 있기 때문에 과일 창고가 그래서 본점으로 왔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라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자르셨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방법대로 하셨으면 이제 뒷작업은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이 분리돼요. 요 사이 속껍질 사이사이를 엄지로 쫙 눌러주시면서 껍데기만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시면 이렇게 알이 나와요. 요 알만 쓸 겁니다. 알만. 자몽은 속껍질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잘 분리해서 최대한 로스 없이. 아깝잖아요. 자몽값도 있고 맛있는데 이거 손질하는데도 그래도 시간이 들었으니까 낭비 없이 이렇게 속을 잘 파줍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간혹 자몽에서 이제 이렇게 큰 씨들이 나와요. 요런 거는 걸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렇게 잔씨들이 있어요. 이 잔씨도 소량하실 때는 빼주시면서 하시면 되시는데 대량으로 할 때는 요게 일일이 하면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설탕을 풀면은 요 알라리가 풀어헤쳐져요. 자동으로. 그때 이제 씨들이 뜨는 게 있거든요. 그때 걸러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하나하나 씨를 골라내면서 시작하시면은 힘드세요. 대량으로 만드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다 있잖아. 여기 꾹 자르. 그리고 여기다 꾹꾹 자르. 여러분들도 이거 자몽하고 껍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버리시지 말고 꾹 짜서 자몽 액기스를 전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자몽 풍미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농량도 더 나오기도 하고요. 설탕도 금방 녹겠죠. 액기스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 짜고 안 짜고가 자몽 맛이 달라요. 자몽촌 맛이 정말. 이게 자몽 어떻게 보면 착즙인 느낌이죠. 따로 이렇게 착즙한 거를 안 넣어도 충분히 이 만드는 과정에서 자몽즙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과 맛이 확실히 더 삽니다. 그래서 자몽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죠. 그건 뭐래? 가운데 좀 씨 몰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작업하실 때 요 씨 먼저 제거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요 가운데는 어차피 가운데까지 안 가요. 지금 살 파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냥 살만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씨는 요 가운데 계속 박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즙만 짤 때만 조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즙 짤 때도 사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기 때문에 가운데를 씨가 같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뭐 작업하고 있는데도 씨 잘 안 보이시죠? 별도로 골라낸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좀 이제 씨가 보인다, 큼지막한 게 보인다, 잔씨들이 보인다 할 때는 그때 한 번씩 걸러주시면 됩니다. 작업하고 나서. 네, 처음에 자몽을 한 10kg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껍데기 다 제거하고 하니까 한 7kg 정도? 7.5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설탕을 부어보겠습니다. 설탕은 또 한 번에 붓지 마시고 녹이고 붓고 그렇게 하셔야 좀 빨리 풀려요. 이게 붓고 저어주고 네, 저어주면 됩니다.
벗고 저어주고 벗고 저어주고 추적 계속하면 된다. 그럼 이제 찰랑찰랑 했던 것들이 조금씩 뿌드덕 뿌드덕 하게 되겠죠. 설탕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하루면은 금방 녹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한번 싹 저어주고 또 한 1시간이나 30분 뒤에 한번 또 휘 저어주고 그리고 또 저어주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에 긁어도 그 설탕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다 녹은 거죠. 이게 레몬 착즙해 놓은 거예요. 진짜 선피스트 레몬을 착즙해 놔가지고 지금 액상으로 해 놓은 거고요.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 감흥이 7.5kg 들어가는데 7.5kg면 7,500이에요. 그럼 7,500에서 공을 하나 빼주세요. 다른 비율도 똑같으세요. 만약에 1kg면 1000이라 생각하고 공 하나 빼고 그럼 100. 거기에서 2분의 1을 해주세요. 그럼 50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새콤한 거를 더 원하고 뭐 그러면은 더 넣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자몽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달짝지근도 하고 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맛이 좀 자몽이 어떻게 보면 특색인 거잖아요. 근데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정말 새콤해져요. 너무 새콤해지면은 또 자몽 특유의 그 특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몽 레몬은 딱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신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고 레시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청 담그면서 거의 과일값이랑 뭐 이거 이런저런 해서 한 돈 1-2천만원 날렸거든요. 다 버렸어요. 실패해갖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레시피들이니 뭐 어디다 배운 건 아닙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직접 그냥 테스트를 다 했어요. 실험을 처음에 이 청집 운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천 단위로 계속 돈을 날려봐서 나온 레시피니 얼추 기본 틀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기본 틀로만 봐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앞뒤로 첨가하실 거 더 첨가하시고 뭐 빼실 거 빼시고 농도 좀 조절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입에 딱 맞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소분 해오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375예요. 와, 꽤 많죠. 그래도 거의 이거 혼자 딱 들이키면 일주일은 비타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몽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비닐 랩을 씌워주시면 돼요. 랩핑 해주시고 하루 정도 숙성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설탕 밑에 가라앉은 게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그럼 그거를 꼼꼼하게 설탕 하나도 안 남길 때까지 한 번씩 또 저어주시고 중간중간 저어주시고 랩핑으로 해갖고 상온에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상온이면 되시고요. 그리고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 꼭 저온 창고로,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설탕 안 녹고 난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설탕 가라앉은 게 안 녹습니다. 강제로 녹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는 안 녹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지금 상온에 둬도 상온에 둬도 절대 곰팡이 안 씁니다, 여러분. 레몬 즙이 또 당부제 역할도 해주지만 요즘 날씨는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하루 이틀 둔다고 해서 곰팡이 쓸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온으로 이제 하는 건, 저온 숙성을 하는 이유는 좀 장기간 이제 대용량으로 만들었을 때 판매도 해야 되고 음료로도 나가야 되고 할 때 좀 보관이 더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와, 있다. 그리고 설탕 녹이시면서 잔실들은 또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조금씩 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물 세트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은데 아직 다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절서 좀 주문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매일 새벽같이 해야 돼갖고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와이프도 고생을 참 많이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맛있는 뭐 과일로 된 음료든 아니면 다른 레시피든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